정말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져.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들어봐. 복도 저 앞에 수심원 원생 두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팔목에 뭔가 번쩍거려. 팔목에? 두 분이서? 손 한번 내밀어봐. 이렇게. 아, 이거 진짜. 두 사람을 수갑 하나로 이렇게 채워둔 거야. 왜요?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게. 누가 일에 나왔습니까? 작업 안 나간다고 일어났습니다. 작업 안 나간다고? 일 안 나간다고. 며칠이나 됐습니까? 지금 8일 됐습니다. 8일 이렇게 한 지가? 네. 어? 8일. 누가 채웠어요? 저 조부장님이라고 그 사람 채웠어요. 조부장이라는 사람이? 네. 아, 여기서 시키는 일이 주로 뭐예요? 주로 뭐 곧 무조건 살해 사람 다 깎고 계산하는 거. 네, 밭 계산하는 거. 형벌? 형벌이요. 말 안 들었다고? 네, 말 안 들었다고. 그건 용돈 볼 때도 같이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현실인가? 이게 지옥보다 더한데? 진짜 지옥보다 더하다. 그러니까 잘 때, 씻을 때, 화장실 갈 때, 그렇지. 먹을 때 다 이거잖아. 소정이는 이 상태로 일주일 넘게 지낼 수 있어? 저 절대 한 시간도 불편할 것 같은데요. 난 못 견뎌, 나는. 강제 노역을 안 나갔다고 저런 식으로 수갑을 치워놨다는 거야.